3월 11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나눔과 연대, 익산형 경제대책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익산 나눔곡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익산 나눔곡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나눔곡간에 방문하면 1회에 한해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택해 무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눔곡간은 전국 각지에 있는 시민과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물품과 후원금을 받아 채워지고 있어 더욱더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엔 서울시에 거주하는 송시안 씨가 익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나눔곡간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송 씨는 익산에 특별한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눔곡간의 소식을 듣고 거액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J제일제당은 1,600만 원 상당의 햇반 9천여 개,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인 개노맨 내추럴바이오와 농협 익산시 지부는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익산시 한의사회와 치과의사회는 각각 기부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일반 기업부터 개인과 시민 단체까지 따뜻한 사회적 연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 노예에 있는 시민들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복 나눔 마켓 뱅크와 손을 잡고 나눔 마켓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나눔 기부곡가는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할 익산시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나눔 곡가를 통해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익산형 경제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주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미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나눔곡간에 시민들의 기부 릴레이를 더해 위기 가구를 확대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익산형 경제 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 돌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은 관내 17개 장애인 기관 및 단체와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의정부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 14군데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같이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 기쁘게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이곳에서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즐거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갇혀있고 집에만 있던 장애인들이 정말 바깥으로 나와서 정말 교육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또한 그들이 취직할 수 있고 취업의 문을 열어나가는 그런 평생 학습 도시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 14개 동의 주민자치의 프로그램 이관 결정 등으로 의정부시의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조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